맞습니다. 달람입니다. 오늘 저희 공공이 소개하는 날입니다. 저희가 포터 전기차를 작년 한 5월쯤에 신청했나요? 그래서 원래 올해 5월쯤에 나올다고 했는데 한 조금 더 앞당겨졌습니다. 요새 좀 당겨지는 추세잖아요. 그래서 8개월 만에 오늘 받았습니다. 적재함의 요 철판은 영업사원분께서 서비스를 해주신 겁니다. 원래 요 철판 없습니다. 외부는 다 보셨죠?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전방 추돌 방지 요 카메라 센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비게이션용 GPS 샤크 안테나 이렇게 지붕에 운전석 한쪽에 생뚱맞게 좀 올라가 있고요. 자, 내부를 보여드릴게요. 이제부터 자, 내부는 열었습니다. 포터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2인치 고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승용차답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레는 이렇습니다. 지금 투톤 시트가 기본이고요. 그 다음에 무조건 다 오토입니다. 그 포터는 그 스틱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. 다 오토예요. 가끔 스틱 문의가 온다고 하더라고요. 영업사원들한테. 없습니다. 그리고 초장 모델도 초장축 요 한 모델입니다. 그래서 뒷공간에 조금 여유가 있고요. 실내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면 시동을 거는 건 똑같습니다. 이렇게 브레이크 밟으시고 요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바뀌죠. 파란색 차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시동이 걸린 겁니다. 여기.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먼저 해드릴게요. 이렇게 기본적인 뭐 모드 바꾸는 거, 음량 조절하는 거, 승용차들하고 똑같아졌습니다. 포터가. 그리고 이쪽에 승용차들하고 똑같습니다. 이거 메뉴 보는 거하고. 그리고 포터에도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배터리 열선. 이 옵션이 20만원짜리 옵션이거든요. 꼭 넣으세요. 이게 이제 겨울에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된답니다. 그리고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그 다음에 핸들 열선, 그 다음에 뒷 착륙 열선,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후방 카메라. 후방 카메라도 기본으로 이렇게 누르면 포함이 됩니다. 후진 넣었을 때도 당연히 들어오고요.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, 뭐,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, 라디오,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. 에어컨 다 조절하실 수 있고 이렇게 기어봉사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기어봉사 요 앞에 당겨서 당기면 되는 방식이죠. 그리고 옆에 사이드에 보시면 사이드 하단에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, 에코 모드, 뭐 노멀 모드 그 변경하는 모드가 있고요. 그다음에 오토 홀드, 요거 신호등에 브레이크 밟고 서 있으면 자동으로 잠겼다가 악셀 밟으면 풀리는 기능 아시죠? 그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전용 그 룸빌러가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패스 그 카드 꼽으시면 전기차에 하이패스 전기차용 단말기가 달려 있는 것들은 요새 아마 요번 달부터 될 거예요. 통행료가 할인됩니다. 전기차들 그거 알아보신 다음에 꼭 적용하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주요 기능 중에 좋은 걸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셋업 버튼을 누르시고 이 차량 보면 차량이라고 들어가시면 운전자 보조가 들어 있는데 이게 전방 안전 여기 들어 있잖아요. 전방 안전. 전방 안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그게 이제 차량 충돌 방지 있죠. 브레이크를 차가 알아서 브레이킹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포터인데도 불구하고. 근데 나는 이게 가끔 좀 불안하다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끄면 됩니다. 그냥 경고만 해주게끔 껴주면 꺼놓으면 됩니다. 근데 조금 기본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.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고. 요걸 이제 전방에 차량이 조금 출발했을 때 왜 하이패스에서 기능을 해주는 것들이 많았었잖아요. 아니면 블랙박스나 그런 기능이 이제 아예 차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서 있다가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알람을 줍니다. 그리고 또 운전자가 조금 너무 길게 운전하거나 이런 것도 알람 주는 것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차로 안전. 그죠? 이제 깜빡이 안 켜고 차량 변경, 차선 이탈하면 차선 이탈 경보를 띠띠띠 하고 보내주고 핸들을 경보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조율까지 해줍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켰을 때 조금 장거리 고속도로 운전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 요게 이제 포터에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. 그래서 뭐 나머지들은 뭐 비슷한 거고요. 아까 에코 모드 변경하는 거. 그 다음에 또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충전 중에 이 커넥트를 잠그는 기능이 있거든요. 이게 왜 있냐면
전기차를 충전하고 있으면 커넥터를 빼간대요. 자기 거에다 꼽는다고. 그래서 충전 중에 커넥터를 못 뽑도록 잠그는 장치가 있는데 요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. 근데 불편하시면 해제하셔도 됩니다. 근데 가끔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나도 뽑고 싶잖아요. 빨리 출발해야 돼. 근데 이걸 못 뽑는 분들이 계세요. 이게 잠금 장치가 돼 있으니까.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기 스마트 키에서, 자동차 키에서 그 차문 열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게 빠진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걸 가끔 몰라서 그 AS 부르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오늘 꿀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것들 공조,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예전 고급 승용차에 들어있던 거죠. 이제 외부 공기 차단하고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뭐 공기 차단하고 이런 것들 기능도 포터에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. 확실히 이제 자가용화되고 있습니다. 점점. 네, 그리고 뭐 블루링크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. 뭐 웬만한 자가용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포터에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정도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충전기가 USB로 꼽는 게 아니라 C타입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.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충전할 때 고속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USB 포트도 있고 이걸로 바로 꼽으면 여기서 노래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나 요거 미끄럼 방지 여기서 온오프 하실 수 있고요. 바로 요 버튼으로 온오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정말로 웬만한 승용차 못지않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,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스포츠카도 아닌데 패들이 하나 달려있어요.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? 패들. 이게 스포츠카 같은 것들 있잖아요. 막 속도 조절할 때 패들 달려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, 보이세요? 패들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. 패들이 당길 수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자, 오른쪽에 있는 거는 회생제동에 대한 양. 왜? 전기차들 보면 회생제동 때문에 좀 이질감 느껴진다는 것 때문에 이슈가 많았잖아요.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왼쪽 패드 시프트를 당기면 회생제동 양이 좀 줄어들어요. 그래서 좀 이질감이 없어지고요. 반대로 난 내리막길을 좀 가고 있네?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전기차 충전도 하면서 브레이킹도 할 수 있는 회생제동 양을 좀 늘리면 좋겠잖아요. 그때 이제 왼쪽 걸 당기면 회생제동 양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빨리 좀 전기차 충전도 많이 되고 제동도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패드 시프트로 만들어놨어요. 이게 버튼으로 만들었으면 그때그때 대응하기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패드 시프트로 넣어놓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. 제가 집에 오면서 한번 해봤는데 쭉 밟고 가다 내리막길 왔을 때 패드 시프트 탁탁 당기면 되니까 너무 편리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기본적인 기능도 다 들어가 있고요. 오늘 저희 포터 전기차 리뷰를 해드렸고요. 그리고 지금 이건 경기도 기준입니다. 저희가 이게 이제 포터 전기차는 한 모델이에요. 그래서 뭐 모델을 설명드릴 필요 없고 초장축 모델이고요. 이게 저희가 차값이 2,460만원이 냈어요. 이제 뭐 옵션 한두 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1,900만원입니다. 작년보다 또 200만원이 또 줄었어요. 작년에 2,100만원이었거든요. 근데 그 전에 2,300만원이었고 또 그 전에 2,500만원이었는데 지금 매년 200만원씩 줄고 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전기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사셔야 됩니다. 나중에 보조금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. 물론 뭐 전기차 배터리가 싸지기도 하겠지만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. 최근에 그 할부 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서 전기차 출고 시간이 굉장히 당겨졌어요. 그래서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신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시면 아마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겁니다. 저희도 한 1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일단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전기차 리뷰를 끝냈고요. 다음에 주행하면서 전기차 포터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